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 대상이 확정돼 발표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형 집행을 면제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됐던 인사들도 대거 사면 복권됐는데, 이 원칙 없는 사면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창근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남은 형기는 물론 전체 벌금 130억 원중 아직 내지 않은 81억 9천만 원까지 모두 면제됐습니다.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이란 특수한 신분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벌금 149억 원이 남아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외엔 벌금을 미납하고도 사면받은 정치인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도 대거 사면됐습니다. 정부는 국민 통합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직무상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법의 심판을 받았던 주요 공직자 66명에 대해서 다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법치 훼손이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정농단 범죄자들까지 대거 면죄부를 받았는데요. 이게 과연 윤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주의나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매우 의문이고요. 들러리 사면은 거부한다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에 민주당에선 참담하다는 표현까지 나왔지만 보수 진영에선 드루킹 사건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대법원 판결도 부정한 인사에게 사면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일말의 반성을 모르는 이런 국헌 문란 범죄자까지 사면을 허용한다면 사면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킨 오점으로 영원히 남을 것으로 봅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꼽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군사기밀 문건 유출 유죄 확정 2개월 만에 사면된 것도 제19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